안녕하세요. 가족 사랑의 날 수요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 아침 3분공감 문을 열어봅니다. 가을빛이 짙어가는 수요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아침입니다.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가슴 따뜻한 노력, 소중한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진 세상. 작은 노력으로 큰 행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족 사랑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귀는데 기술이 어디 있겠냐고 해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는 상식도 때로는 배신당하기 일쑤고 아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칭찬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과 친해지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럽고 배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뿐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관계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인 것을. 유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작은 밋밋하거나 덜컹거리더라도 길고 가늘게 이어진다. 한번 내 것이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의 잔재미보다 마음 나눈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성과 같은 매력보다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선호한다. 마치 보노보노와 친구들처럼.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 오늘의 노래는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love.